누구는 장해인데 누구는 장해? 장해와 장애의 차이점. 네, 오늘 첫 번째 1교시에서 배워볼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단어의 뜻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발음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해와 장애의 차이점.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네. 흔히들 후유장애를 이야기하면 장애인 기준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장애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장애의 개념과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는 상해나 질병의 완치 후에 한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체는 물론 정신까지 그 범위가 확장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즉 나라에서 장애 기준을 판단해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보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슷한 듯 보지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는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 규정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근거는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퍼센트도 3%부터 100%까지 장애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을 말하고 표현도 장애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장해는 보험회사에서 장애는 국가에서 지정된다는 것이다. 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정의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 구체적인 예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고질병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허리 디스크인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 질환으로 인해 사실 마비 증세까지 가야만 장애인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 디스크로는 장애인 등록이 어렵고 대부분 대다수가 복지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회사의 장애 등급, 장애율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애는 일단 영상 판독 결과 디스크 진단을 받고 약간의 신경학적 결손 증상만 있어도 약관에서 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에서 신경장애, 10% 효유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약간 있었고 질병으로 있었고 상해로 다친 경우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해 효유장애와 질병 효유장애에서 각각 퍼센트별로 효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뭐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록 요건보다는 보험회사에 적용받는 장애 요건이 좀 더 넓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선 보시면 질병 유의 장애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질병 유의 장애 특약에 장점이 뭐냐면 특약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몸 전체 또는 모든 부분에 적용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기도 합니다. 혹시 MC님은 장애를 봤을 때 사고로 인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게 많을까요? 장애가요? 네네. 사고가 많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사고로 인한 장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한 질병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질병이 노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까지 포함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말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질병, 암,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질병 치료를 하고 난 후에 후유장애가 꼭 남는 질병들이고요. 확률이 거의 75%에 가깝게 후유장애가 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점점 커지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화와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생각할 때 가능한 나이가 좀 오래 늦게 들어서 좀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선생님 맞나요? 좀 네. 늦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보험은 항상 우리가 지금 가장 젊기 때문에 가장 젊을 때 지금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고요. 첫 번째는 오늘이 진짜로 가장 어리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가장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나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 보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아프고 난 뒤에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보장을 제대로 가입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병 후유장애 가입 시에 또 유의할 점들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가입하실 때 좀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 자체가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질병 후유장애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증권을 보시면 대부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보시면 크게 이제 특약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과 3%부터 100%까지 주는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3%부터 100%까지 주는 것보다는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80%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50% 이상 후유장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3%부터 100%까지 주는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3%는 약간의 장애 상태만 돼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험 증권에 3%부터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거의 13가지로 나누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관의 좌우를 구분한 것까지 합치면 19개로 나누어 있는데요. 이 신체 기관의 각각의 장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퇴행성 질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체 부위를 개별로 각각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꼭 3%부터 받을 수 있는 폭넓은 보장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에서 또 80% 장애율을 또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숫자가 좀 높아지게 되면 장애가 좀 그만큼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당이 된다는 건데 질병 후유장애 사례 예시 같은 것들도 좀 있는지 이 점도 좀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선생님. 아, 네.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사실 가는 기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잘 안 들리거나 귀에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영화에서도 종종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저희 보험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치매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CDR 척도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후유장애 40% 를 보상하기 때문에 내가 1억에 가입되어 있는데 40%를 보장받으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 치매인 3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60%의 장애율을 지급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겠죠. 혹시 MC님은 CDR 2점에서 진단비를 받았다면 3점으로 진행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네. 선생님 쉽게 다시 네. 한번 여쭤봐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CDR 척도라는 게 치매를 진단하는 1, 2, 3, 4, 5점까지 나눠져 있는데 네. 1, 2점이 이제 저희가 하는 경증,
아주 가벼운 치매라고 보시면 3점 이상은 내가 기억을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 중증 정도. 네, 네, 이 점에서 내가 진단비를 받았어요. 그럼 3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혹시 보험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단비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부분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질병 휴위 장애에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20%를 받았으면 내가 30%가 됐을 때 10%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한 번만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또 이러한 좀 면모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그리고 요약해서 좀 우리가 정리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네. 보통 진단비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질병 후유장애의 장점 중 하나는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한번 지급됐다고 소멸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각 부위마다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부터 시작해서 치아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비로서는 가성비가 정말 남다른 보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상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3%부터 80%, 100%까지 보상을 받고 있는 상품에 꼭 가입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3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 뇌혈관 질환 진단, 심혈관 진단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해서 휴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에서 혹시 증권을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 꼭 한번 전문가와 문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요? 아, 네. 장애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발생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도 있는 게 장애인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하의 비중이 50% 이상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창 일할 나이에 생길 수 있는 불행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의 원인의 88%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임을 꼭 인지하셔야 하고요. 질병 휴장에는 과거에는 1억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지만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손해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최대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입 금액이 앞으로 점점 내려갈 수도 있고 위험군에 따라서 거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좀 아프신 분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없으시다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